윤리학개론 1권에서 제 98회차 서기로 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다가요, 뒷부분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 뒷부분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뭐 오늘 정도 하면 3단계 3권이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들 하시고요. 쾌학 도입을 지지위번 지어 지금 미학법 단종위지자 일어나 흐무 악을 부수고 건난 이를 부처라 하고 땅에 머문 이를 범지라 하며 재근을 법 배우는 이라 하고 종자 끄는 이를 제자라 한다라고 해 있는데, 악을 부수고 건난 이를 부처라 한다는 것은요, 우리 세상은 다 고통의 바다지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자를 부처라 한다는 이야기고요. 땅에 머무는 이를 범지라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생성 그대를 가지고 살면 중생이다, 범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재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술신이 눈, 귀, 코, 혀, 몸뜻의 여섯 근을 제재할 줄 아는, 제재하는 법을 배우는 일을 갖다 우리는 법 배우는 일이라고 하고, 종자를 끄는 일을 번뇌의 씨앗의 종자죠. 탐진치 씨앗의 종자예요. 이 종자를 끄는 일을 우리는 제자란다, 부처님의 제자란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요. 우리 불자님들 방송 녹화하고 할 때 참여는 안 하셔도요,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불법을 알아도 바른 불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불자의 자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다, 네. 불교의 사회적 역할, 우리 불교가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과연 재구시를 다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1600여 년, 1700여 년 동안의 우리 불교 역사는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어떤 행복, 증진, 또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아주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불교가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해도요, 과거처럼 산중사찰에서 수도를 한다거나 또한 어떤 불자 신도들의 지도를 한다라고 해서 기도나 독경연불 이런 것에 임하고 이런 것들만 반복해서 되풀이한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불교 종교로서는 재구시를 다한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도 지도자나 어떤 선각자의 각성, 또 비전의 세시, 또 지도력의 발휘 등을 과감하게 쇄신을 해야 하고요. 또한 그러한 사회적인 충격을 통해서 어떤
우리 불교 제도의 바른 정립, 또한 새로운 일꾼들의 등장을 통한 사회적인 기여, 또그 역할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요. 또한 급변하는 현실의 사회 속에서 올바른 부처님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참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화계, 화사, 색화, 관여, 영심, 록수, 의무수비라. 주경 속의 진불동이요, 취한 물자 득평생이로다라고 했는데, 꽃이 피고 또한 꽃이 지는 것, 색과 무슨 상관이리요? 물질과 무슨 상관이리요? 뭐 우리가 돈 벌고 안 벌고, 큰집 사고 안 사고, 이사 가고 안 가고, 꽃이 피고 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얘기죠. 그림자가 푸른 물에 잠길지라도 옷은 젖는 바가 없고, 대나무 그림자가 섬도를 쓸지만 먼지 한점 일지 않네.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생사 만족이로다, 일반이로다라고 해 있는데, 그림자가 푸른 물에 잠긴다 해도 옷이 젖는 바가 없다. 바로 이 얘기는요, 우리가 본성을 찾기만 하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희로애락이나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눈, 귀, 코, 혀, 몸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중생성일 뿐이지 본성에 젖거나 물들이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한 대나무 그림자가 섬도를 쓸지만 먼지 한점 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중생성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성은 본래대로의 모습에서 요동이 없다. 예를 들면 허공 속에 구름이 낀다라고 해도 구름이 허공을 물들이질 못하고요. 또 영원히 구름이 허공을 가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 마음 속에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과 번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본성만 찾을 줄 알면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실 우리 불자님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게요. 88년? 88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1988년이니까 이제 만 30년이네요. 만 30년. 해수로 이제 31년 차인데, 그 당시에 약 20, 한 5, 6년 전에 불교통신대학을 운영을 했었죠. 뭐근 30년 전서부터 운영을 해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만 20, 한 5년 전, 6년 전에 저한테 공부를 해 있던 사람들이 2년 차 불교 과정을 공부하고서 그 당시에 당신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불교와 계로한 책 뒷부분에 몇 가지를 실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고 되살펴 봤으면 하는 마음이죠. 한국불교통신전문대 2년차 과정을 공부하며 마치며 자신의 마음을 찾는 불교에서 이름도 넣어놨는데, 그동안 불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큰 산, 큰 사찰은 다녀보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로 참배를 하였고, 절을 많이 하고 불사를 많이 하면 집안 식구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여 절을 하며 불사를 하였다. 어려움과 번민이 있을 때 절도량을 찾아 참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생겨서 극복하기가 수월했고, 언제부터인가 제2의 안식처가 되었는데, 어느 날 스님의 권유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여기에 나오는 스님은 바로 저 일봉이에요. 불교 공부는 스님들께서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나였지만,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함이 느껴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과연 부처님 공부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러한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었겠는가?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줄을 모르고 헛세월만 보냈다 생각을 하니, 자, 헛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초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다니는 절마다 불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이러면서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을 공부를 하고 보니까 헛세월만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만 하면 찾아다니고 기도하고 절하며 불사를 해있던 일들이 지금도 그런 불자님들이 대부분이죠. 잠옷 부끄럽게만 느껴지면 물론 어느 누구든 각자의 불성이 있는데도 참다운 진리나 참다운 마음을 못 느끼고 오타각세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타기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다섯 가지 탁한 것을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지만 안 하신 분들은 참고로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수자탁 뭐 이런 것이죠. 다소 안타까움이 적지 않았다. 과연 우리 모두가 올바른 깨달음과 참다운 진리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텐데 진리를 모르는 중생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닥치는 것 같아서 잠옷 가슴이 아파온다. 자, 진리를 모르는 중생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닥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온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한 사람이든 안한 사람이든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불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지혜를 터득하게 되니까 슬기롭게 극복을 할수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헤쳐나가지를 못하게 돼요. 겪는다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에 자, 내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밥하는 기술을 배우고 반찬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내가 스스로 해먹는다라고 하면 배고플 때마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배고플 때마다 구걸을 해야 돼. 옆에 사람들한테 나 배고픈데 밥좀 줄게요? 뭐좀 만들어 줄게요? 이런 거란 말이야. 불법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또다시 절에 가서 뭐 필기만 해요. 스님한테 찾아가 스님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럼 얼마 가져오세요? 그럼 갖다 주고 하고 맨날 이러고만 살아요. 또 빌기만 하고. 그런데 진리를 공부해서 이 실체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걸 하지 않아. 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죠. 자, 다음은 2년차 과정을 마치며 불교의 만남 그랬는데 김아무개보살인데 이분은 그때 공부를 하시고요. 3, 4년 더 공부를 하셔서 출가를 하셨어요. 그 당시가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신랑각 씨가 같이 공부를 하고 신랑각 씨가 같이 공부를 한 상태에서 포교원 운영을 하다가 결국 이제 머리를 깎으셨는데 그동안은 많은 절을 탐방하며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 상을 바라보고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가족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절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분이 지금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으로 계신데요. 이분이 공부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하루에 4분 정도는 하고 하루에 4번씩 강의를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새벽예불과 1시간 강의, 사시기도하고 1시간 강의, 오후 2시에 기도하고 1시간 강의, 또 6시에 저녁예불하고 1시간 강의해서 하루에 4분 정도는 4번 강의해서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씩 강행군 했을 때 이때에 하루도 안 빼놓고 100일 정도 동안 계속 참석하셔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불교 대학에 입문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불자님들이 시간 나는 것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자님들 편한 시간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4분 정도씩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아, 어떤 마음으로 했나 싶어요. 제일 해가면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부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진리를 일깨워 주는 것은 스님께서 처음이었다. 이 스님이라고 하는 건 또한 저 일봉이죠. 나의 종교는 불교야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고 절에 가서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절을 하는 것과 오한이 닥쳐오면 그때그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스님들께서 시키는 대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만으로 알았다. 아, 이게 요즘 불자들도 다 이러고 살지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스님께서 진지한 부처님법을 설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나는 아, 이것이 부처님법이구나 하고 무엇인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깊고 무궁한 진리를 모르고 절에 가서 절만 하고 다녔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죄스러움만 느껴졌었다. 이제 부처님의 진리를 확인을 했으니 앞으로는 열심히 진리를 배워서 깨달음의 길을 향해 다가서리라 하는 다짐을 하고 나니 그 후로는 항상 무엇인가 빨리 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뿐이었다.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조급해져요. 쓸데없는 시간 안 보내려고 하고 술 자시는 분들이 술을 끊게 되고 늦게 방황하시는 분들이 일찍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되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던 아내들이 공손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상대는 똑같이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자식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집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부부간에 상당히 쟁론이 심했던 집안이에요. 상당히. 심지어 아내가 절에 오는 것까지도 신랑이 반대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신랑이 한번 저한테 따지러 온다고 왔어요. 아내가 또다시 절에 와서 공부한다고 다니니까 왔다가 저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 신랑 역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냈는데 공부하고 한 3개월, 5,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아, 부부가 서로 존중하게 되고 싸움이라는 게싹 없어지게 되고 그때 방황하던 자식들까지 전부 안정이 돼서 평화로운 어떤 그런 여건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봤는데 불법을 바르게 배우면 그렇게 되죠. 왜? 한 사람이라도 바른 진리대로 행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무시를 안 당하고 보호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평온해지지요. 그래서 화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불법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절에 가서 동생에게 빌고 뭘 이루게 해달라 그러고 스님께 부탁을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듯 기쁘고 환희에 찬 느낌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그전에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꿈같이 사라지고 전생에 지은 복이 부족하여 공부할 길 없었어라. 40평생 넘게 살았어도 귀 먹고 눈이 멀었네. 복밭에 씨 뿌리지 못하여 거두어들일 복이 없으니 이 마음 무엇으로 채우려나 자나 깨나 걱정일세. 살며시 조심스레 귀를 열고 스님 설법 들어보니 귀머거리 바늘귀만큼 무엇인가 다가오네. 눈뜬 장님 무엇인가 보힐 듯이 아롱거리고 온갖 탐진치로 터졌던 마음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말로써 형언할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 내 마음 깊이 살며시 싹이 트네. 여태 찾아 헤맨 공부가 바로 여기 있었네. 자나 깨나 정진. 열심히 또 정진. 산같이 바다같이 변함없이 계정에 닦으라고 육바라밀 마음 깊이 심어 주었네. 이렇게 시작된 불교 대학, 불교 공부.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부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불법 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사실,
뭐 저희 절에 꼭 와야지만 불자는 아니죠. 어느 절에 가든지. 제가 평소에 불만이 그거예요. 뭐 우리 절, 우리 신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절이 어디 있고 우리 신도가 어디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법문을 잘하는 스님한테 다니는 분도 있고 또 기도를 잘하는 뭐 어떤 스님들은 뭐 목소리가 아주 경하는데 듣기 좋다고 또 거기에 빠져서 다니는 보살님들도 계시고. 어떤 스님은 또 기도를 아주 정성스럽게 열심히 해준다라고 해서 다니는 보살도 있고, 어떤 스님은 명함이 무슨 종단에 높은 스님이라고 해서 또 거기에 빠져서 다니는 불자님들이고, 또 그러다 보면 스님들끼리도요, 사실은 우리 불자, 너희 불자 해가지고, 우리 불자가 다른 절에 가면 알면 난리가 나고, 다른 불자들이 오면 좋아하고, 또 반대로 그쪽에서 또 자기 신도가 거기 가면 난리가 나고, 이런 스님들이 많은데. 부처님 진리가 불이법문이에요. 너나 없어. 생사열반이 없다는 말이죠. 부처와 중생 없어요. 우리 신도가 어디 있고 너희 신도가 어디 있어. 불자들이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떤 스님에게든 자기가 불법을 배워서 자신의 삶에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가면 어떻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불자님들. 편안하기 위해서 뭐 기도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 잘하는 스님 찾아가고요. 뭐 연불 잘 나가 하고 싶다면 연불 잘하는 스님 찾아가고. 내가 불법에 안주해서 바른 부처님 법대로 내가 지혜를 터득해 가겠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법을 잘하는 스님을 찾아가서 배우고. 결국 목적은 뭐예요? 자기 평안이죠. 자기 행복이에요. 뭐 아무리 내가 뭐 바르게 산다라고 해도 일단 자기의 삶이 인격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역량이 없다라고 하면 대우받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은 지혜도 배우고 절도 배우고 절에도 또 가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원칙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자기의 어떤 올바른 삶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뭐 그러죠. 손오공이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 한참 구름 타고 가다 보는데 기둥이 있어서 보니까 부처님 손가락이었다라고 하듯이 어느 절에 간들 불자 아니겠느냐고요. 부처님 법문 아니겠느냐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덜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해요. 교포 사회이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찰, 미국 사찰들 보세요. 한 지역에 뭐 많게는 10개, 작게는 뭐 서너 개, 한두 개 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뭐 저쪽 절에 다녔다, 이쪽 절에 만약에 나갔다면 스님들끼리요 막 살인이 되는 날 것들처럼 싸워요. 왜냐하면 신도 하나가 1년에 갖다 주는 시주금이요 꽤 되거든요. 또 1년에 한 번씩 필히 꼭 천도제를 또 지내게 해요. 그럼 천도제를 지내면 미국에서는 기본이 10,000불 정도는 받더라고요. 10,000불. 10,000불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도 한 1,000만 원 되죠? 그러니까 신도 하나 뺏기면은 월 시주금에 천도제비까지 합하면 몇천이죠?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뭐 그러진 않겠지만 느낌에는 칼부림이라도 날것 같은 그런 싸움을 해요. 과연 우리 불교가 이래서 되겠냐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사실 불자를 평온하고 안정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역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건 사실 우리 불교계의 수치가 아닐 수가 없죠. 뭔가 계획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뭐 어떻게 돼요? 큰 사찰 주지를 하면 평온하게 생활할 수가 있죠. 안정적으로, 윤택하게.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 맡으려고 책론을 하고 싸우고 투쟁을 하고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내 것은 없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을 다 던져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자, 3단계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부터 불교화학개론 4단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4단계에서 첫 표지를 살짝 열어보세요. 자, 불교화학개론 4단계입니다. 4단계 책의 첫 표지를 살짝 열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아라. 알고 보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리라. 천리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 한채 뒤를 돌아보는 것이 더욱 어렵다.
있다.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다소 쉽지만 내면까지 꿰뚫는 것은 어렵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를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아기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럼 겉으로 보이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습만 해결을 해서 그 표정이 바뀌었다 해서 마음까지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과연 그 마음 속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무엇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마음이죠.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움직이는 중생성의 작용만 가지고 판단하고 식별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꿰뚫어서 그 마음의 고통, 어려움을 덜게 해주는데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다. 그리고 자신의 육근과 육경의 작용에서도 그러한 것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을 뿐 나의 본성을 찾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넘겨보면 부설거사 개송 가운데 금은옥백 적사구요 처자권 속 삼여주기라 만반재산 장불거요 유유선악 없으시니라라고 했어. 좋다는 금은 보화 산같이 쌓아놓고 분신인 처자 권속 3대처럼 길렀건만 북망산 찾아갈 때는 모두 다 돌아서고 마음 닮은 업보따리 홀로 따라오네. 자, 북망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에 있단 말이죠, 중국에. 옛날에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삼천국녀가 낙하하면서 백제가 멸망할 때 떨어져서 잘못됐다. 나비처럼 날라서 떨어졌다 해서 낙하하면 가면 삼천국녀가 떨어졌다 하는 곳이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의자왕에게 삼천국녀가 있었을까요? 그때의 백제 사비성이 수도였는데 사비성에 사는 인구가 2만 명 정도라고 했다 그래요. 그럼 2만 명이다라고 하면 3천 국녀면 이쁜 아가씨 15%가 거기에 다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역사에 보면은요. 중국의 진시황이 활락적인 생활을 보냈는데 그때의 궁녀가 삼천궁녀가 됐다 그래서 활락적인 생활을 비유해서 삼천궁녀를 데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 풍류로 전해 내려와서 나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백제 의자왕도 삼천궁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설화라고 하죠. 백제 의자왕이 40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백제에서 13개 성까지 함락을 시켰던 대단히 용맹스러운 왕이었어요. 직접 장군이 나간 게 아니라 의자왕이 전투에 참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위용을 떨치다 보니까 나태해져 가지고 결국 활락의 생활을 하다가 무너졌는데 그때 중국에서 침공을 해 가지고 백제를 멸망했지 않았어요? 나당연합군이. 그때 의자왕이 결국은 중국으로 잡혀가죠. 잡혀가는데 중국의 왕과 태자와 또그 성에 살았던 여러 명을 중국으로 잡아가지고 중국의 낙양성에 우리 한국에서 잡아간 백제에서 잡아간 왕족들을 쉽게 얘기하면 보호죠, 보호. 나쁘게 표현하면은 자유로운 감옥이에요. 어느 안에 가둬놓고 살았는데. 무려 그때 배를 타고 50일 동안 잡혀갔다 그래요. 백제 의자왕이 참 비참한 현실이죠. 50일 동안에 잡혀가가지고 결국은 중국에 잡혀가서 열흘 만에 숨을 거뒀는데 백제 의자왕이 얼마나 힘들고 안 먹고 그랬겠어요? 괴로웠겠어요? 그때의 낙양성에서 2km 정도 떨어진 데
북망산이라는 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북망산에다가 결국 의자왕을 묻었는데, 그때는 제법 동산이고 산이었는데, 그때서부터 백제에서 잡아간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 북망산에다 다 묻었다고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찍은 사진 보니까 북망산 자체가 중국 개발이라고 하는 역량에 따라서 다 문드러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백제 의자왕으로 추정되는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망산이 없어지고 산소가 제일 높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옆에는 다 논밭이 되고 밭이 되고. 바로 그 당시에 그래서 백제에서 잡아간 사람들을 북망산에 묻었는데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노래도 이제 낙양성 십리 예뭐 있잖아. 이래서 낙양성에서 십리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십리면 4km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km 정도. 옛날엔 뭐 직선 거리가 없었고 돌아서 십리를 갔겠지만 요즘 직선 거리로 가면 2km 떨어진 곳에 북망산이 있었다 기록이 돼. 이래서 우리가 처참하게 그렇게 결국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 죽어서 묻히는 것을 북망산으로 표현하는데 결국 그래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좋다는 금은 모아 상가집 쌓아놓고 분신 찾아건석 삼대처럼 길렀건만 삼처럼 얼마나 우리가 고귀하게 키워요. 결국 북망산 찾아갈 땐 의자왕이 중국으로 잡혀가고 죽음에 이르렀을 땐 결국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아무리 사랑했던 아내라라고 해도 남편이라라고 해도 내가 죽어서 저승 갈때 쫓아오느냐 말이야. 안 쫓아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금전 쫓아오느냐 말이죠. 안 쫓아와요. 모두 다 돌아서 그런데 마음 닮은 업보딸이 홀로 따라오네. 마음만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마음도 전부 도산이 되어버리죠. 지수와 폭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귀와 영원 아침이 스리고 명예와 재물은 저녁 연기와도 같네. 세상은 모두 공해서 부귀빈천 노곤하지만 이치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아서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자신의 몸과 입과 뜻으로 만든 업은 끝까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 가르침이요. 천상천하 유화덕전에서 결국 공수래 공수고 자업자득을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요. 몸만 빈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비어서 와요. 근데 그 마음에다 육근이 육경을 보고 작용을 해서 결국 중생성이라 하는 색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본래는 공이었다. 자, 스님 저희 집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허허. 밥 먹은 사람이 배가 부르듯 스님이 기도하면 복이 스님한테 가지 그대에게 가겠는가? 스님,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백만 번 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지요? 허허, 그럼 CD 테이프는 모두 도를 얻으셨는가? 스님, 지장경을 읽으면 업장이 소멸되는지요? 허허, 옆에 있는 사람 뺨따귀를 때려놓고 지장경을 읽어보시게나. 맞은 사람이 화가 풀리겠는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봐. 무슨 업장을 소멸한다고 뭘 쓰고 읽고 절을 몇번 하면 되고 좀 우습지 않아요? 또 그걸 하면 또 소원이 성취된다고 또 얼마 가져와라 좀 우습지 않아요? 근데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고 있어요.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 근데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보면 하는 사람이 이상하거든? 근데 어느 게 옳은지 난 몰라. 자, 합장들 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1장, 사권의 1장, 부처의 마음엔 부처가 없네 가운데 제1 불교와 산업사회, 본격적으로 우리 불교와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불출조세간 일어나 부처님 나오시어서 온 세상 비추심은
부처님이 전등불 비추셨을까요? 후라시볼 비추셨을까? 뭘 비쳤을까요? 진리를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진리를. 아, 진리의 불빛이죠. 온갖 중생 근심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우쳐서 결국 설하게 됐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뭐요? 불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처님의 지혜로 밝은 자신과 가정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의 속은 제 98회차 서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